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6 월드문화 캠프가 부산에서 개막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로 하나 되는 이 행사에는 세계 청소년부 장관들이 참가해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려집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정상자리에 오른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해운대 수욕장에 울려 퍼집니다. 중국과 코트디부아르 등 세계 각국 젊은이들의 문화 공연이 그 열기를 더합니다.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2016 월드문화 캠프가 3일 저녁 해운대 수욕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월드문화 캠프는 국제청소년연합 IYF에서 주최한 행사로 세계 40개국 4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마음의 세계를 갖춰서 마인드 강의를 통해 청소년 마음을 바꾸는데 그런 이제 대화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IYF라는 단체 일을 해왔는데 각국의 청소년부 장관들이 어떻게 청소년들을 바꾸는지 예, 관람하러 같이 오셔서 배우시기도 하고 대학 총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문화 캠프에서는 명사와 마인드 강연, 문화 공연,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넓은 마인드를 고취시키며 꿈을 키워갑니다. Through this event, I was impressed that they all almost accommodate and they are almost well prepared doing this event. And I am expecting that I will be more open to the culture of other people, especially to the Western culture. 약간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여러 외국인이라는 학생들을 만나고 또 나의 뭔가 문화나 내 언어를 벗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랑 이렇게 친해지는 게 저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일에는 세계 20개국 청소년부 장관이 참가해 현대사회와 청소년 문제라는 주제로 제1회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청소년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 교류를 통한 전 세계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나라는 달라도 세계 청소년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월드문화 캠프는 오는 14일까지 해운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